근데 내가 스펙도 없으면서 좋은 데만 가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는 거지. 스펙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. 나에 맞게. 요즘 분들은 보면은 일단은 내 스펙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. 이거 정말 아무거나 해야 돼, 아무거나. 저는요, 안 해본 게 없어요. 이 아르바이트도 저는 돈 되는 일만 했어요. 서빙 있잖아요, 서빙. 이거 돈이 안 돼요. 뭐 시간당 뭐 800원, 900원 줄 때였는데 막노동을 하면 3만 원인가 3만 5천 원을 줬어요. 왜 이거를 해, 이거를 하지? 군대 가기 전엔 된장 공장에 다녔어요. 광수란 친구의 삼촌이 된장 공장 공장장이었어요. 삼시세끼 청국장을 먹어봤습니까? 군대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. 뭐든지 하려고 하세요. 제대하고도 길거리에서 옷 장사했어요.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야, 너 뭐 이런 걸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, 창피하게. 얼마를 벌었냐면 하루에 40만 원씩 벌었어요. 자, 동대문에서 천 원의 옷을 띄어다가 만 원에 팔았어요. 9천 원 마진이잖아. 40장만 팔면 돼요. 물론 약간 사기도 쳤어요, 제가. 이태리 직수입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정말 여러분, 내 스펙에 맞게 그냥 일을 하세요. 무엇이든 경험이 되고 무엇이든 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완장 차신 분들의 힘을 알았고, 단속하는 분들이요. 그리고 그 건물 앞에 노점을 피면 거기 있는 수위 아저씨가 오세요.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나? 그럼 옷 한 벌 드리고. 세상 살아가는 법도 알고. 레크레이션 강사 생활도 곰탈부터 시작을 했어요. 거기 저 남이섬에 예전에 무슨 축제하면은 배철수 선배님이 MC를 딱 보시고 가수들 유명한 분들 촥 다 나와서 노래하고, 와 부럽다, 난 저런 무대에 서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곰탈수고요. 배철수 선배님이 지금 알겠냐고요. 내 밑에서 곰탈 쓴 놈이 난질.